안녕하세요, 여러분. 풍랑마 동행입니다. 자, 오늘이 벌써 5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주일. 자, 오늘들 일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계신가요? 자, 풍랑마 동행은 또 오늘도 또 몇 가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소개해드리는 거 자세히 보시고, 마음에 있으신 분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부터 또 보여드릴 테니까 어제 오셨던 분들 또 누구실까요? 이제 오시면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천교입니다. 천교. 자, 천교 가격 이렇게 아주 보여드릴게요.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편집을 하려니까 또 오타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직접 써서 보내드립니다. 천교 30만원입니다. 30만원. 네, 천교 30만원 드립니다. 자촉도 모촉에 자촉 하나 있고요. 복륜이 기가 막힙니다. 자촉이 두 개네요. 두 개. 하나, 둘, 두 개예요. 자, 꽃대도 붙어 있고요. 복륜이 이렇게 아주 기가 막히게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아이들 갖다 키우셔서 한쪽 한쪽 떼어서 분양하는 것도 또 재미가 쏠쏠하게 있을 겁니다. 자, 천교. 자, 명품이지요. 자, 이런 아이 나왔을 때 놓치지 말고 꼭 참여하셔서 붙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상품 천교였습니다. 두 번째는 간풍입니다. 간풍. 이렇게 무기 아주 엄청나게 예쁜 예를 자랑하는 무구예를 자랑하는 간풍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간풍이에요. 자, 모촉에 자촉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간풍. 자, 30만원 드리고요. 자, 무코가 이렇게 쫄쫄 흐르는 아주 아름다운 품종. 자,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얘가 진짜로 좋습니다. 자, 이렇게 무구예가 두드러지게 좋은 품종 간풍입니다. 자, 이런 애들은 꽃도 또 명하지요. 아, 정말로 멋있어요. 간풍. 자, 무구이 이렇게 엄청 축에도 무게 꽉 차 있어요. 자, 간풍 30만원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백색의 효를 가진 백색의 예의를 보여주는 은설령입니다. 은설령. 좌측도 두 개 달고 있고요. 좌우로 왼쪽 오른쪽 하나씩 달고 있습니다. 붉은 색깔도 지금 좌측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백색으로 무장한 은설령. 자, 백색 기통이 아주 명품이고 또한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그런 아이지요. 자, 여기 엽서도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이런 아이들 잠시 이제 그것만 있으면 여러 쪽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로 아주 몸값 하는 거죠. 자, 은설령 오늘 이거 20만원 드리고요. 20만원 이럴 때 여러분들 채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크면 가격 많이 올라가지요. 자, 은설령 20만원에 여러분 모십니다. 자, 보십시오. 정말로 멋있지요. 2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아주 명품 중에 명품, 아주 거한 천평입니다. 천평. 자, 보세요. 이렇게 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멋지게 들어가는 천평. 자, 자축도 또 하나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밑에. 자, 이게 뿌리 옆에 자축 하나 나오고 있죠. 아, 좌측이 두 개 나오고 있네요. 이거요. 그렇죠? 자, 은설령 가격 200만원 드리고요. 자, 200만원. 아, 천평 200만원 드립니다. 가격 200만원이에요. 자, 이럴 때, 아, 여기 뒤쪽에 보면 여기에 좌측에, 아, 큰 쪽 하나 약간 이렇게, 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상처는 괜찮기는 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이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천평 200만원이었습니다. 자, 두 옆에 천옥보입니다. 원종 천옥보. 이 아이는 가격 10만원 드리고요.
자, 투협 상당하죠. 자, 멋있죠. 꽃대도 달렸습니다. 자, 천옥보입니다. 자, 천옥보에서 또 명품이 뭐 무늬가 나오면 또 대단한 게 대단히 고하죠. 야, 엽성 참 좋죠. 널찍하면서 아주 정말로 볼륨감이 확 넘치는 그런 아이입니다. 자, 보세요. 양쪽 다. 자, 이런 아이들 여러 척 만들어서 한번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엽성 참 좋아요. 이렇게 두엽치고 이런 좋은 아이들 별로 없습니다. 자, 천옥보 10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청축의 청근을 자랑하는 청력입니다. 청력 두엽의 청축의 청근이지요. 예, 3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가격 6만원 드리고요. 6만원. 자, 두엽의 또 청축의 청근이고, 얼마나 뭐 깨끗하고 맑고 아주 좋습니다. 자, 6만원입니다. 자, 혹시 또 무늬가 있나 잘 보셔야지요. 혹시 또 이소포라도 하나 생기면 아주 그 기쁨 배가 되지요. 자, 자세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청력 6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원종 옥금강입니다. 옥금강. 자, 가격 5만원 드리고요. 이렇게. 자, 원종 옥금강입니다. 자, 옥금강에서는 여러가지 뭐 금강보라든가 많이 나왔지요. 작품 저 원, 명품들이요. 자, 이것도 한번 키우면서, 아, 그런 아이 기다리면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무진데, 아, 또 혹시나 아십니까? 또 나올지. 아, 그런 생각, 그냥 꿈이나 꾸면서 혹시 이런 데서 나왔으면 하고 그런, 아, 기대를 가지고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진 않더라도, 뭐, 그래도 좀, 아, 알 수 있습니까? 누가 또? 자, 이렇게 촉수도 많고, 그런 옥금강 5만원 드립니다. 5만원. 자, 원종이에요. 5만원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정말로 아주 멋진 태성금입니다. 명품이지요. 정말로. 예, 무늬 좀 한번 보세요. 야, 기가 막힙니다. 자, 태성금. 가격은 80만원입니다. 80만원. 근데 이거 80만원 이상 됩니다. 정말로 멋있어요. 정말로 좋아요. 품종 이런 아이들 정말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앞으로는 아마 대단할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 자, 무늬 한번 보세요. 자, 태성금 80만원입니다. 자, 이쪽에, 자촉 하나는 지금 무지가 나와 있어요. 무지가. 근데 다 반대쪽에는 아주 무늬가 잘 드러나오고 있지요. 자, 무지가 들어 나와도 그렇게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예, 청립이 있다고 그래서 그 나쁜 거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이렇게 무늬 있는 쪽을 또 먹여 살리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아무래도 무늬가 많으면 광합성 작용이 덜 하니까 이렇게 무지 쪽에서 광합성 작용해서 영양분을 가져오는 것을 이쪽에서 이제 얻어먹고 살면서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태성금 80만원입니다. 자, 한 촉짜리 이번엔 유리입니다. 유리. 이쁘죠? 자, 어리지만 그래도 멋진 명품입니다. 유리. 아주 멋있어요. 한 촉이지만 그래도 키울만 합니다. 자, 보세요. 뿌리도 건강하게 내리고 있고요. 가격 엄청나죠? 자, 5만원 드립니다. 자, 유리 5만원 드립니다. 이럴 때 갖다가 하나라도 이렇게 키우면서 종자목으로 두셨으면 합니다. 자, 무늬도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유리 5만원짜리 없어요. 정말로. 자, 이렇게 뿌리도 아주 건강하게 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갖다가 잘 키우시면 됩니다. 자, 유리 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잠시
막간을 이용해서 또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어저께하고 며칠 동안 제가 가두리를 조금 만드느라고 이렇게 쉬었습니다. 가두리가 가까운 데 계신 분, 가두리가 필요하신 분은 꼭 한번 오셔서 방문하셔서 보시고 마음에 있으시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면서 즐거운 에란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가까운 데 계신 분들, 인천 분들이나 부천, 또 시흥, 안양 뭐 이렇게 저 멀리서 오신 분들 계시니까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인천에서 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이 함께 서로 공유하면서 또 잘하는 거 또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애란 생활 한번 즐겁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유리 5만원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상품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멋진 호반 나올 때 이렇게 아주 백서반으로 백서로 나와서 백색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무늬가 남는 호반입니다. 호반. 자, 정말로 명품이지요. 언성입니다. 언성. 자, 이거 가격 20만원 드리고요. 아, 참 저렴합니다. 자, 모촉에 자촉이 3개씩이나 달고 있어요. 자, 언성, 이런 아이들 정말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단 형태로 이렇게, 천엽에 이렇게 무늬를 아주 이렇게 하얗게 해고 나오죠. 달고 나오죠. 그랬다가 천천히 후암이 되면서, 이렇게 호반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자, 기가 막히죠. 자, 천엽 한번들 보세요. 천엽 백색에 아주, 자, 금모단보다 더 확실한 천엽이지요. 자, 이렇게 그래 했다가 또 뿌리 한번 보실까요? 뿌리. 자, 뿌리 금방 나올 때 아주 멋있는 그런 루비였었어요. 근데 좀 약간 좀 색깔이 조금 진해지네요. 자, 정말로 멋진 아이. 정말로 좋습니다. 자, 언성이었습니다. 언성. 자, 가격 20만원 드립니다. 20만원. 자,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 아주 환경이 상당히 좋으니까 오셔서 보시고 가두리 필요하신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 제가 주소 드리겠습니다. 아, 이상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기로 하고요. 또 다음 시간을 약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풍란과 동행이었습니다.